오늘 메뉴는 김밥. 전 부친 김밥. 그리고 야채를 먹기 위한 나의 부단한 노력, 샐러드. 떨어져라, 쫀! 겁나게 큰. 진짜 풀만 있는 샐러드. 드레싱은 이거 두 개. 세사미 소스, 칠리 소스인데, 세사미 소스가 한 3. Oh, delicious. 칠리 소스 한 1 정도? 이걸, 아, 나 계란 됐다. 삶아 놓은 계란. 먹어볼까요? 이제 젓갈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난 포크로.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 없냐면 드레싱 맛. 드레싱이 맛있어요. 배경이 좀 달라졌죠? 제가 콜링우드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두 달? 사실 이사 영상, 이사하는 당일 짐 싸고 짐 풀고 주변 둘러보는 그런 영상 다 찍었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지금 요즘에는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도 해요, 가끔. 어디 빨리 정착하고 싶은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언니, 오빠분께서 되게 안정적으로 잘 살고 계셔서 그런 게 좀 부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 옛날엔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재밌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또 안정적인 삶이 되게 별로인 것도 아닌 거죠. 둘 다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믹스하느냐.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더라고요. 나는 김밥을 바로 싼 직후에 먹는 거 아니면 이렇게 계란 후라이로 부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오랜만이죠?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니까 마지막 영상이 멜버른 크리스마스 영상이었고 그게 한 두 달 정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워킹홀리데이,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온 지 6달째 됐어요. 진짜 딱 반이 됐고 현재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은 사실 크게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갔다 오거나 뭔가 특별한 일 없이 일만 했었어요. 레스토랑, 일본 레스토랑 거기서 6개월 동안 일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서브잡으로 네일 부킹 받아서 네일 아트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는 못 모았지만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좀 모았었어요. 장장 한 5개월 정도 동안 저는 지금 돈을 한 4,000불 정도 모았고 일은 그만둔 상태예요. 그만둔 이유는 크게 딱히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6개월 정도 하니까 적당한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가장 크게 작용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내가 호주에서도 결국 특별한 경험 못 해보고 집으로 돌아갈까 봐. 제가 캐나다에선 되게 알차고 재밌게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돌이켜보면 좀 더 여러 가지 일을 해볼 걸 이런 후회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재밌는 일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나 혼자 뭐 만들어서 팔려고도 해보고 있고 디자인 전공이었으니까 디자인 쪽 회사에다가 어플라이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비자 6개월 남은 워킹 홀리데이를 누가 써주겠어요. 여기 시티즌하고 영주권자들이 천진데 그래서 뭐 사실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현실과의 타협,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현실적인 능력, 나의 현실적인 조건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하다가 지금 좀 살짝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백수 생활 중이에요. 근데 백수 생활도 한 일주일 해보니까 아우 못하겠어요. 지금 잡이 없으니까 돈을 팡팡 쓰면서 막 놀러가지도 못하겠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백수 생활이 너무 길어지면 일하기 싫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도 안 구해질 거고 일은 구하긴 구할 건데 막 너무 빡세게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실. 네, 아무튼 요즘 그렇게 살아요. 벌써 2019년 3월 말. 시간 가는 속도가 진짜 너무 현실적이네요. 어찌됐던 저는 최근에 캠핑도 갔다 왔어요, 사실. 2박 3일 정도? 일 그만둔 바로 다음날 바로 떠나버렸어요, 캠핑을. 우리의 보금자리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두 텐트가 마주보고 있고 여긴 여자, 저긴 남자. 그리고 가운데서 고기도 거먹고 의자도 놓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다가 어젯밤에 클레임도 걸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캠핑카를 끌고 왔는데 컷? 저 뭐라 그러지? 오빠 저런 걸 뭐라 그래?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끌고 헬로우! 저 할머니가 우리한테 클레임 걸었던 할머니야. 어제 그 할머니야? 근데 아침에 굿모닝 인사해주시네. 이렇게 캠핑 갔다 오고 나서 운동도 끊었죠. 네, 다행히 여기 이사 온 집 주변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운동할 수 있는 짐이 있어서 짐 끊었어요.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진짜 좀 살 것 같았어요. 백수 일기 1탄 운동을 갑니다. 그리고 요 이상 요 주변 동네가 좀 되게 힙하고 좀 칠한 동네예요. 그래서 시간 많잖아요, 지금 백수니까. 나가서 놀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운동 끝나고 또 한번 커피 한 잔 마시고 요 근래 돌아다니면서 맥주도 한 잔 마시면서 되게 힙스터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자극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못 올렸던 것 같고 안 올렸던 것 같고 이걸 의욕도 좀 없고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해가지고 나가서 촬영도 좀 하고 그러려고 해요. 아, 무엇보다 이거 좀 핑계지만 무엇보다 외장하드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아주 슬픈 나날을 보내며 외장하드 새로 주문하고 핑계입니다, 사실. 네, 올리면 올릴 수 있었겠죠. 외장하드가 박살이 난 게 엊그제가 아니고 한참 전이니까 다시 열심히 또 나머지 6개월을 좀 더 보람차고 가치있게 보내보려고 해요. 호주에서의 지난 6개월을 후회하진 않는데 그렇게까지 가치있고 보람잡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밥을 한 끼 먹더라도 커피를 한 잔 마시더라도 좀 더 가치있고 보람차게 열심히 좀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해요.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내가 내 자신한테 소홀해지고 썩었어. 그래서 우울했어요. 살짝 우울했는데 어쨌든 일은 그만뒀으니까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다시 한번 아자뷰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팅!